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, 이 대표의 주장대로 몰랐느냐, 이 의혹을 밝혀내는 일입니다. 사실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정황들은 적지 않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죠. 지난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여행 다녀온 해외여행에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. 큰 나무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. 왼쪽이 김문기 씨, 오른쪽이 이재명 대표입니다. 지난 2015년 뉴질랜드의 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. 검찰은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런데도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.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?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은 다녀왔어도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지난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둘이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둘 사이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2015년 여행 당시 이 대표를 보좌한다고 김문기 씨가 골프카트를 직접 몰지 않았느냐고 말이죠.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골프 중 잃어버린 공을 찾는 대화도 나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.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 씨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. 골프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공을 찾는 대화까지 나눴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진뿐만이 아닙니다.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2021년 11월에서 12월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. 또 김 씨의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는 이 대표의 생일도 저장돼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무관하다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지난 2021년에도 관계를 이어왔으면서 어떻게 성남시장 시절 기억이 안 날 수 있냐고 반문했죠. 오늘 법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까요?